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죽기 전에 꼭 한번은 먹어봐야 할 세계 과자 탑 15을 제가 선정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아, 물론 세계 과자 중에 진짜 엄청난 종류가 많지만, 그래도 그나마 여러분들이 알수 있는 거, 아니면 제가 미국에서 이건 꼭 맛봐야 된다 할수 있는 그런 세계 과자들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가져온 15위는요, 이거예요. 짜자잔! 아이고, 거꾸로 넣었네. 짜자잔! 이거 15위. 이거는 솔직하게 말해서, 이거는 가져온 이유가, 인생을 살기 전에는 그래도 꼭 한 번은 좀 먹어줘야 돼, 이거는. 솔직히, 안 먹어본 사람들은, 솔직히 이거는 좀 나가서, 좀한번 정도는 먹어봐줘야 되는, 맛이에요. 그리고 아까 전에 둥둥이께서 이건 호불호가 갈린다고 그랬는데 맞아요. 호불호가 갈려요. 왜? 전 이거 먹어봤거든요. 굉장히 달라요. 그리고 쫀득쫀득하고 약간 좀 버터가 많이 들어가 있는 케이스라서 조금 남자들이 그렇게 좋아할 상은 아니, 맛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한번 먹으면 그냥 좀 간식으로는 되게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좀 먹을 만해요. 제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굉장히 좀 많이 팔리고 있고요. 미국에선 거의 뭐라 해야 되지? 새우깡처럼 팔리고 있어요, 이게. 한국의 과자 하면 새우깡, 뭐 이런 것처럼, 미국의 과자 하면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든 있어요. 자, 열어봅니다. 이게 굉장히 좀, 코스코에서도 파는 걸로 알아요. 그쵸? 이렇게 생겼어요. 약간, 시리얼을 뭉쳐놨어. 약간 버터로. 약간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이 팔리는 거예요. 맞아요. 네, 이거 나도 이거 직접적으로 만들어 보기도 했는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선 엄청나게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이 맛이야, 이 맛. 딱이 맛이야.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바닐라 아이스크림 있죠?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녹여요. 그리고 시리얼을 넣어요. 그쵸? 그거를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확하게. 그쵸? 맞죠? 근데 좀 찐덕찐덕한 거야. 약간 찹쌀떡처럼 찐덕찐덕한데 맛은 정확히 뭐냐?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시리얼을 먹는 거랑 느낌이 같은 거예요. 14위는 바로 키도어입니다. 요즘 많이 먹어요. 그렇구나. 이게 수입 과자의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색깔별로 다 맛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건 초콜릿이 있고, 어떤 건 버터 맛, 뭐, 녹차 맛. 군대 꿀 아이템이에요, 이게. 그래요. 하나만 먹어도 배부르다는 과자인데요. 치즈 맛, 바닐라 맛, 치즈 맛도 맛있구나. 그런데 다 먹어보시긴 했네요. 이게 그렇게 맛있다면서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먹어보는 거라서 이거는. 근데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어느 나라 과자야? 어느 나라 과자입니까, 이거? 참치맛 맛 있다. 아, 필리핀이요. 필리핀이구나. 요거 미국이고 필리핀이네. 크리스피 크래피, 미국. 키도어는 베트남? 아, 필리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식을. 솔직한 시식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 마트에 팔지 않아요. 세계과자에서만 파는 걸로 알아요.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드오! 아, 맛있어. 이게 그렇게? 진짜 모르겠네. 자, 한번 열어볼게요. 아,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한 봉지에 이렇게 이렇게 생겼네. 그냥 크래커에 안에 초콜릿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세개 절단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툭툭툭 끊어서 먹는 건가 봐요. 사이다랑 마셔야 돼. 안 그럼 물려.
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맛있는지. 오, 이렇게. 여러분!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다. 맛있다. 이게 왜 맛있냐면 처음엔 몰라. 딱 먹었을 때 몰라. 뭔가 되게 텁텁하고 아 이게 왜 이거 왜 먹지? 했는데 이 초콜릿이 들어가면서 이 텁텁한 크래커랑 되게 잘 어울려요. 뭔지 알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텁텁한 게 되게 크래커가 딱딱해요. 근데 안에 초콜릿이 살아있네. 초콜릿이랑 같이 어우러지면서 뭔가 잘 이루어지는. 이거예요. 레돈도. 이거 안 먹어봤어요? 이거 먹어봤잖아. 초콜릿을 많이 먹잖아요, 사람들이. 아, 그래요? 뭐 먹어봤어요? 이거 되게 맛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워낙 유명해서, 그냥 한국 그 있잖아. 그냥 마트 있죠? 마트에서도 파는 거예요. 이거 되게 맛있어요. 그냥 마트에서 여러분들 사셔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워낙 유명한 수입과자고, 그 다음에 밖에는 좀 바삭하고, 이건 제가 먹어봤어요. 밖에는 좀 바삭하고, 안에는 정말 크리미하게, 정말 초콜릿이 아주 있는 거죠. 우리 몽똥님께서 별우선 11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한번 먹으면 절대 멈출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초콜릿을, 레돈도 초콜릿이 굉장히 유명해요. 근데 제가 초콜릿을 너무 많이 먹어서 물릴까봐 제가 안 먹어본 딸기 맛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엘짱 옥상님 별우선 1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급진 맛이에요. 한번 먹어볼게요. 이걸 어떻게 딸기맛! 나 딸기맛은 처음 먹어봐요. 자, 레돈도는 무슨 맛이 맛있어요? 라고 하셨는데 레돈도는 초콜릿이 그래도 제일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아, 녹차도 맛있다. 맞아, 녹차도 맛있다. 여러분 하나 드실라오? 맛있을 것 같아요. 자, 질 수가 없어. 맞아. 아, 그건 있어. 맞아. 진짜 미국 과자들, 세계 과자들은 질 수가 별로 없는 것 같아.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안에 바깥에는 이제 과자고 안에는 이제 딸기 시럽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한번 이걸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단지 안 단지. 우선 칼로리가 어딨지? 아니웨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네요. 가보겠습니다. 와, 진짜 맛있어. 와, 진짜 맛있어. 이거지. 와. 왜냐면, 왜 이게 맛있냐면, 남자들도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왜냐면, 되게 달 것 같잖아요. 안에 크림 같은 게 들어가 있어서. 딱 먹잖아? 밖에 겉에 바삭한 과자가 이 크림을 잘 뭉쳐줘가지고 단맛이 별로 없고 막. 그게 미친 듯이 달지 않아. 한 숙식당 35라고?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여기 녹차 맛도 있거든요? 녹차 맛도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녹차맛도 맛있겠네. 레돈도. 아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과자 자체가 살이 찌는데 칼로리를 왜 따집니까? 그냥 드세요 하루만. 근데 제가 레돈도로 가져왔는데 이것도 되게 맛있어서 가져왔어요. 엑스트라로. 여기 순위엔 없어요. 짠. 여러분 레돈도 이거 이게 투탑이라고 봐요. 투탑이야 투탑. 이거는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는 이름이 뭐냐면 초콜릿 와퍼 스틱스 이렇게 돼 있는데 비주얼 별로죠? 이게 진짜 이거 갑이다 이거. 솔직히 말해서 리돈도보다 이게 더 맛있어. 근데 리돈도가 워낙 유명해져가지고 얘는 유명하잖아. 근데 얘는 좀 그렇게 유명하지 않거든요? 근데 더 맛있어 랜돈도보다 조금. 한번 제가 뜯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 정도. 이거 진짜 맛있어요. 되게 이거는 좀 약간 비싼 깡통에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그냥 플라스틱이 안에 들어있어서 얘는 뭐지? 이러고 제가 한번 나가서 먹어본 적이 있어요 시카 언니랑. 근데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 당 떨어질 때 하나씩 먹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걸 뜯으면 둘 다 뭐 안 먹어봤어? 먹어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초콜릿 묻은 거 봐봐.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러분 이거는요 100% 먹어보세요. 이거는 초콜릿이 아니야. 약간 초콜릿 플러스 커피가 섞였네. 커피랑 먹으면 진짜 정말 진짜 엄청 맛있을 것 같아요. 근데 초콜릿이 아니라 초콜릿 플러스 커피 맛이 섞여가지고 그리고 이게 겉에가 와플이잖아요. 그래서 과자처럼 약간 이렇게 막 따가닥따가닥 시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입에서 살살 녹아요. 와 이거 맛있네 이거. 살아있어. 맛있다. 부드럽고 근데 안에 초콜릿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초콜릿이 막 이렇게 씹혀요. 맛있네요. 이겁니다. 락커! 여러분 이거 아시죠? 락커! 이건 뭐 워낙 유명하죠. 근데 이게 있어. 다른 사람들이 못 먹어보신 분들이 뭐 락커 웨하스 맛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니야 웨하스 맛이랑 아니야. 이거 웨하스 맛 아니야. 아니야 이거 달라.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더 특히 이거는 초콜릿이잖아요. 내가 지금 두 개 사겠구나. 바닐라 맛이 제일 맛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 초콜릿 맛과 바닐라 맛을 했을 때 바닐라 맛이 좀 더 맛있어요. 이거보다는 이게 맛있어. 바닐라 맛은 약간 진짜 레알 바닐라를 먹고 있는 것 같은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웨하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한국인 입맛에 맞게 좀 덜 달게 했잖아요. 좀 과자 맛에 집중을 했다면 좀 여기에서는 좀 이 크림 맛을 좀 더 강하게 강조를 시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웨하스는 과자의 맛, 그러니까 바삭함의 맛, 이거는 약간 좀 더 크림 맛, 좀 바닐라 향이 이렇게 코로 훅 들어와요. 이거 맛있어요. 웨하스랑은 조금 느낌이 다르고 그다음에 어느 편의점이든 솔직히 손쉽게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 생각해보면 지금 한국에 그 모든 편의점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맛있었으니까 그만큼 맛있고 유명하기 때문에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거 봐. 이거 꼭 한 번씩 그냥 편의점에서 사 먹어보시면 되겠는데. 그 만약에 게시판에다 이걸 올리신다. 그럼 전 킥뷰 안 드립니다. 이건 너무 손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이건 안 돼요. 알겠죠? 그리고 이거는 우리 여러분들이 아시는 맛들이기 때문에 제가 먹어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건 너무 많아. 이건 안 돼. 바로 11위는 와사비콩이에요. 와사비콩인데 바로 이겁니다. 짜자잔. 와사비콩인데 이게 어쨌든 본처는 일본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쵸? 근데 이게 거의 너 와사비콩 먹어봤냐 하면 거의 당연히 먹어보지 라고 할 정도로 좀 많이들 드신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좀 많이 맵다가 계속 먹다 보면은 와 대박 맛있어 라고 한대요. 근데 저는 처음 먹어보거든요? 아, 술안주로는 진짜 짱이에요. 이거 매워요, 많이? 제가 한번 시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 매워, 이거? 매워? 생각보다 맵습니다. 아! 먹어보겠습니다. 우와! 야 이거 봐! 야 이거! 이거 장난 아닌데? 이거 장난 아니다!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와사비가 같이 이렇게 뭉쳐져 있는 그냥 와사비 콩인데요. 진짜 매워. 와. 하나만 더 먹어. 근데 매운 것 때문에 몰랐는데 매운 거 먹는데 그 아삭아삭한 그 콩 맛이 있네. 약간 와 맛있네 이거. 근데 중독성 쩔어요. 한 다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먹으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 근데 맛있다. 이건 별 이렇게 매운 거예요? 이렇게 매운 거면 어떻게 먹습니까? 울상고래님께서 조사한 게 감사합니다. 이 맛으로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제가 이거를 여섯 개를 한꺼번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갑니다.
짜자잔! 에어팝이에요, 에어팝. 스위트그리엄으로 사시면 되는데 이거 진짜 맛있다? 오 맛있어! 이거 진짜 내가 완전 추천할게! 정말! 이거 진짜 맛있어. 와, 한번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강추하는 거고, 약간 팝콘 맛이랑 비슷한데, 약간 그런 맛이랑 비슷하면, 그 굳이 비교를 하자면, 그 영화 보러 가시면 팝콘 드시잖아요. 그럼 거기 그 약간 좀 설탕 많이 섞여져 있는 거, 뭐 무슨 팝콘이더라? 학교에 매점이 있어요. 이거 맛있어요. 써보겠습니다. 아 좋아 이렇게 생겼어요. 좀 약간 나초인데 튀겨있는 거죠. 보이시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예요? 진짜 맛있어. 와 야, 이건 먹어줘야 돼. 와, 카라멜 나초랑 차원이 다르다니까. 이게 뭐냐면 약간 이게 근데 프라이 오일에다 튀긴 게 아니라 그냥 튀겼대요. 와 이거 맛있다. 이게 어떤 맛이냐면 정확하게 설명해드리고 싶어요. 진짜 옥수수 맛인데, 옥수수 콘 있죠? 꼬깔콘 맛인데 되게 오일에 안 튀겨가지고 기름지지 않아. 근데 되게 좀 설탕이 뿌려져 있는 것 같은데 그 설탕이 건강한 그런 느낌. 담백해요. 와, 여러분. 이게 근데 칼로리가 좀 높겠죠? 250 칼로리. 와 이거 이게 맛있네. 이게 진리네. 와 완전 추천. 와 이거는 내가 솔직히 다이어트를 안 하면 지금 당장 이거 그냥 다 먹을 수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요거 진짜 맛있어! 전 처음 봐요! 이거 짱 맛있어! 이거요 내가 뭐지? 하고 한번 뜯어서 먹어봤거든 옛날에? 지금은 다이어트에서 절대 먹어보지 못하는데 누가 줘가지고 먹어봤거든? 한 그 자리에서 5통 먹었어. 그러니까 5봉지. 이거 진짜 맛있어! 와 간접칩이랑 절대 비교하면 안 돼요. 그 느낌이 아니야. 이게 바로 이거는 포테이토 크리스프. 느낌이 달라. 완전 달라.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근데 레귤러도 있고 양파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맛있어. 요 그린색이 맛있더라고.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아껴 먹어야 할 정도로. 와 이게 이거 먹나요 제가 이제 드디어.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파 맛입니다. 와 진짜 맛있어. 와 얘가요 맥주랑 먹으면 그렇게 왔다래요. 이거 진짜 맛있어. 와 와 이거 먹어야겠다. 이게 어떤 맛이
이거 포테이토 크리스프예요. 이게 무슨 맛이냐면은 그거네. 그 맛이다. 제가 과자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 야채 과자 있죠. 야채 과자 하나 있잖아. 그 야채 조그만한 거 이만한 거. 야채 크래커 있죠? 아, 그게 정답이다. 야채 크래커 있죠? 야채 크래커 맛이에요. 근데 야채 크래커는 되게 텁텁하잖아. 되게 텁텁해. 뭔가 응, 앙 이렇게 씹어야 돼. 이건 그냥 녹아. 야채 크래커는 약간 뭔가 씹을 맛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입에서 살살 녹는데 야채 크래커 맛이에요. 야채 크래커랑 이거를 먹은다? 그럼 전 이거 먹습니다. 왜냐면 둘이 맛이 똑같은데 얘는 입에서 녹고 걔는 그냥 입에 씹어야 돼. 아, 이거 맛있네요. 이거 꿀맛이네, 이거. 전병 같은? 전병, 그렇죠. 전병 같은 느낌이죠. 1등 바뀌나요? 와. 와. 진짜 맛있다, 얘. 하나만 더 먹고. 진짜 맛있어. 장담할게요. 이거 진짜 맛있어. 먹어봐. 후회하지 않아. 짜지도 않아, 그렇게. 아. 1등입니다, 얘가. 1등. 2등. 그리고 레드키도 3등. 아, 이렇게 마실 수가 없네. 어우,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이게요, 근데 질리지 않아요. 에어팝은 솔직히 약간 그 뭐라 해야 되지? 여름 과자 많이 먹으면 이에 혈잖아요. 이건 분명히 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빨리 그만두게 되는데 호빵님 어서오세요. 이거는 헐지 않아. 왜냐면 입에서 녹거든. 와, 맛있네 이거. 아우,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하나, 둘, 셋. 여러분, 이 과자예요. 나 이거 꼭 먹어보고 싶어서 네이버에서 그 난리를 치더라고. 크리스피 초코. 이거 이거. 아, 존맛이 이거? 약간 제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약간 시리얼 맛에 식감에 콤프레크 초코 맛을 뭉친 거라고 하는데 한번 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뭐 이렇게 나와? 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제가.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나오네. 그렇구나. 오, 맛있어. 하나 먹어볼게요. 뜯어서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다. 맛있다. 와. 이거 맛있네. 저는 딱 보고 비주얼을 보고 저는 이게 아, 입 헐겠다, 입 아프겠다 했거든? 딱 먹었는데 그 맛이 아니야. 와,
부드러워요. 되게 부드럽고 초코도 살아있고 근데 또 식감도 살아있어.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우유랑 먹으면 진짜 따봉일 것 같아요. 근데 뭐 안주로 먹을 순 없어요. 우유랑 먹고. 와 이거 진짜 맛있네 이거. 야 이거 어떡하냐? 무슨 세상에 이렇게 간식이 맛있는 게 많아? 그러니까 살찌지 그러니까. 아... 와 맛있다.